네, 오늘 제가 강의 준비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은 것은 어저께 이제 박순경 사장님하고 올라가는 길에 아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가장 핫한 교육 방법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아이들 뇌를 키우는데 거의 필수가 되는 우리 주은이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마인드맵.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그 연상되는 단어들을 내가 이렇게 적어보는 건데요. 그걸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 센터에, 센터 회원분들이, 그러니까 파트너분들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그 일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제품을 파는 게 좋죠. 파시잖아요. 그죠? 저도 제품을 팔거든요. 이거 지금 사. 지금 당장 사. 다음에 다음이란 없어. 다음이 언젠데. 막 이렇게 해서 강매를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룹을 제외한 다른 그룹 잘못된 방식으로 하시는 그룹에서도 제품을 팝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과 효과는 그들의 목적과 효과와는 다르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애터미의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을 해봐서 그 가치를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제품을 써볼 수 있게 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빨리빨리 써보고 정말, 우와, 이건 진짜 좋다. 이거는 진짜 평생 쓰겠는데? 하는 제품을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예. 어떤 때는 그냥 제품 사봐, 써봐, 제품 정보만 이렇게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동적인 제품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제품을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터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제품에 대한 애터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품을 써보시고, 아, 진짜 애터미는 좋은 제품 싸게 판매하는 거구나, 라고 느껴서 애터미의 전반적으로 오해를 풀고, 진짜 사업적으로도 다가올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제품으로 뚫고 들어가란 말을 하잖아요. 그 목표와 효과를 가지고 저희 팀은 제품을 전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적과 행위는 같아도 목적과 효과를 분명히 알고, 내가 왜이 일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적절한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다현 사장님께서 같이 콜드 컨택을 하다가 뭐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반성한다고 이러시면서 스피치 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마 이 마인드맵을 그리고 내 마음의 불평, 불만들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 맞지 않다는 것을 그 마인드맵을 보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졌대요. 왜냐하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피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다연 사장님 그때 반성합니다 하면서 스피치 했던 것처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애터미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낮은 네, 애터미 안에서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오히려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를 가는데 큰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안에서는 또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가장 큰또 방해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을 하면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특히 한국 사람이 가장 명분을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또한 이유를 찾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명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왜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길을 잃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뭔가요? 단연 백만갑이죠. 백만갑으로 한번 마인드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목표는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을 잃지 않고 기대 효과를 기억해서 이거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 이 마인드맵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백만갑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해볼게요. 백만갑은 대부분 콜드 컨택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스피치 연습을 할수 있죠? 그리고 진주를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내 태도를 바꿀 수 있죠? 이게 스피치.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콜드 컨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백만갑으로 왜 콜드 컨택이라는 단어가 나왔냐? 사실 아는 사람만으로 하루에 100명을 만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진주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빠르게 많은 진주를 까본다. 에이, 조개를 까본다. 네, 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주 찾기를 위해서는 많은 조개를 주워야 되니까 이 백만갑을 통해서 콜드 컨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진주를 찾아내는 거고요. 이 진주를 사실 저는 콜드 컨택을 통해서는 못 찾아냈어요. 예. 찾아내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진짜 터키에 계신 진주를 찾아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도 정말 몇천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봤고요. 인스타그램에도 몇천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봤고, 메일로도 엄청 보내봤고, 그리고 정말 저도 처음 초기에 하루 300명 정도 만났어요. 예. 근데 저는 진주는 못 찾아냈어요. 그 사이에서. 그런데 그게 엄청난 연습이 됐고요. 어저께, 김분순 크라운마스터님이 이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3개월 동안 혼자 백만갑 이상을 콜드 컨택을 하면서 처음에는 벌벌 떨렸지만,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그 3개월 동안 연습하는 동안 내가 리더로서 자세와 태도가 잡히니까 그것이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수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 내가 변경이 되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콜드 컨택에 성공해서 네, 엄청난 진주를 찾아내셨죠. 네. 그래서 이 백만갑을 통해서 저처럼 진주를 못 찾아내실 수도 있고 우리 김지은 사장님처럼 진주를 찾아내실 수도 있어요. 우리 김지은 사장님은 많은 진주를 찾아내셨죠. 콜드 컨택을 통해서. 네. 그렇지만 저는 이 진주를 찾는 건 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덤을 적을게요. 덤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자세와 태도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연습. 저 또한 그 100만 갑 이상을 하면서 콜드 컨택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아마 하루에 300명은 만났을 거예요. 되게 짧은 시간, 30초, 1분 안에 만나고 나오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하루 6시간만 해도 100분 이상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스피치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혼자 있으니까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어제 김분순 크라운 마스터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내가 주인이다. 내가 1번 사업자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 그렇게 자세와 태도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와 태도와 스피치 연습을 통해서 저도 신뢰를 얻는 모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00만 갑을 통해서 이런 마인드맵을 써놓으면요. 진주가 꼭 나오지 않아도, 그래, 난 이번은 이거를 자세와 태도를 위해서 나는, 아니면 난 스피치 연습을 하려고 난 하는 거야. 라고, 나 스스로를 짚어가면서 내가 스피치 연습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스피치할 내용을 써서 갈 수도 있겠죠. 스피치 연습을, 과연 스피치 연습이 될까라고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100명 정도를 만나보면은 별별 일이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전단지를 가지고, 애터미 생필품 판매하는 사업자예요. 생필품 필요한 거 있으면은 꼭 말씀 주세요. 좋고 싸고 이마트 있는 건다 있어요. 하고 그냥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의 아이템을 정해가지고요. 뭐 샴푸면 샴푸, 샴푸랑 생모다는 저는 꼭 묶어서 프린트아웃을 해요. 프린트를 한 다음에 애터미에서 이 샴푸랑 생모다는 쓰면은 머리가 빠지지 않고 정말 풍성한 머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분은 정말 한방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약산성이라서 두피까지 건강하게 해요. 그런데 샴푸가 500g에 14,800원밖에 안 해요. TS의 5분의 1 가격이죠. 생모단도 진짜 좋은데 11,300원밖에 안 해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고 나와요. 그러면 30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불러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애터미가 뭐예요? 아, 이 샴푸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성분이 뭐예요? 이렇게 별별 질문을 다 받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다 보면 정말 스피치가 많이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인드맵을 작성을 하시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나갈 수가 있고요. 진주를 찾지 못해도 또는 거절을 당해도 나는 이거를 위해서 한 거지. 뭐 거절 당해도 괜찮아. 나의 목적은 오늘 달성했어라고 당당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전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볼게요. 도전은 도달, 그다음에 확장, 소비자, 해모임. 앱솔루트. 그다음에 이 정도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도전은 왜 하는 건가? 당연히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포인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세미는 150에 150. 네. 근데 이 도달이 제일 중요한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세미나 판매사를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제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매달 1억을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다! 하고 매일 소리를 지르라고요. 우리는 1억을 벌기 위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지, 절대 판매사를 위해서, 팀장을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도전은 반드시 그 임페리얼을 위한 걸음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금 더 빠르게 임페리얼까지 가기 위해서 도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도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달이라는 거는 아주 조그맣게 적을게요.
근데 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머지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달이란 단어도 되게 필요해요. 네. 그런 다음에 도전, 진짜 도전은 나의 그룹 확장을 위해서 하죠. 내가 지금 20명만 계속 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150, 150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 나 신규 사업자 더 만들어야 돼 하면서 또 신규를 컨택을 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소비자들 후속 관리, 여기는 후속이라고 적을게요. 후속 관리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소비자분들한테 안 쓰는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도전을 할 때는 포인트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굵직한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해모임 전달에 소홀했던 나, 앱솔루트 전달에 소홀했던 내가 사실은 앱솔루트 해모임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두 제품을 통해서 사업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두 제품을 통해서 재구매가 가장 많이 일어났고요. 이두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이득을 줘요. 가장 제품 품질 대비 가격이 낮은 것이 이 앱솔루트와 해모임 두 가지 제품이에요. 내가 진정 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주고 싶으면 이두 제품을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들보다 사실 비싼 건 아니죠. 품질을 대비하면. 근데 다른 제품들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또는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소하다는 이유로 내가 오해를 받을까 봐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 그러면 이 도전 때는 포인트를 어쨌든 굵은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내가 아, 나 그래, 전달해보자! 이런 마인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제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 그리고 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도전을 하고 있어. 하고 이 마인드맵을 써놓고 매일매일 들여다본다면 내가 도전을 하면서 단지 포인트에만 집착하면서 무리한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불평불만을 가진다든지 또는 열정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도달을 못할 것 같으니까 중도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 마인드맵을 그려놓고 내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내가 열정이 떨어질 때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이 들때 이걸 펼쳐본다면 길을 잃지 않고 애터미 사업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정말 그 일을 왜 하는지 잊어버리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확실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날마다 아주 그 정신을 새롭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1분 스피치와 함께 오늘 들은 강의에 대한 소감까지 같이 말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하실 분 누구실까요? 네, 서성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서 신나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서성진입니다. 오늘은 25분이나 줌 미팅에 들어오셨고, 이후에 스피치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얼른 나섰습니다. 네, 제 전직은 프루덴셜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애터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가, 예,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알아본 저의 결론은 이거 한번 내 인생 걸어볼 만하다. 막판 내 인생 한번 이렇게 던져볼 만하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의결단하고 뛰어들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예,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물음표들은 떨어졌고요. 예, 느낌표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예, 매일매일 느낌표를 이렇게 느끼면서, 예,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애터미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꼭 있습니다.
예. 꿈이 생겨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올해 2023년에는 반드시 오토 셀리바스타 클럽에 들어갈 거고요. 팀장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 12월 31일에는 제가 꿈에도 그리는 카드, 신용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 신용카드를 어머니께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남은 평생은 그냥 쓰면서 이제 이렇게 벌지 않고 그냥 쓰면서 나머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를 어머니 손에 꼭 쥐어드리는 게 저의 애터미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오늘도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남혜진 국장님의 마인드맵 강의를 들으면서 더욱더 나의 마인드를 더욱더 강화하고 도전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꿈과 목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분이 해 주실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지은 사장님 해 주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김지은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전달받은 것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전달을 받았고, 그 당시 저는 공항을 다니고 있었는데, 다단계라는 것을 알고서 엄청 거절을 많이 했어요. 애터미 제품 사지도 못하게 그렇게 거절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서 세미나 초대 권유를 받았고, 물론 한 번에 가진 않았어요. 볼 때마다 제가 거절을 해도 계속 가보자고, 한번 들어보라고, 얘기하시는 팀장님을 통해서 제가 세미나를 가게 되었고요. 한 번은 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한 번에서 이제 세 번이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애터미를 알아보면서, 공항과 제가 다니던 공항, 직장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전이 너무 없더라고요. 오래 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시대를 타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코로나 이전에도 메르스라고 그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공항이 텅텅 비는 걸 보면서 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가 오면서 엄청 많이 다들 잘렸어요. 일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애터미에 대한 비전이 점차 확신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인드맵으로 하면은 좀더 정리가 되겠구나. 어떠한 내가 풀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도전이면 도전이고, 소비자 관리면 소비자 관리고, 지금 두 가지 예시를 해주셨지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를 거기에 마인드맵을 그려 나간다면은 좀더 놓치는 것도 제가 놓치는 것을 다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상담을 해도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강의를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은 선생님도 이제 새롭게 또 마인드맵을 그려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TV를 잠깐 틀었는데, 이 강남에 사는 20대들의 그 생활, 그거를 72시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방송하는 그걸 봤어요. 근데 어떤 그 20대 여자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A4 용지에다가 지금 국장님이 하신 것처럼 그 마인드맵을 그린 걸 봤거든요. 근데 그 A4 용지에 하나 가득 그 맵을 그렸어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하고 싶은 거막 이런 것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떤 직업을 뭐 다른 거를 선택할지 뭐 이런 걸 그린 걸 보고 아, 저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20대들이 지금 정말 그 강남 그 쪽에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거기는
아, 우리 애터미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인데, 애터미를 못 만난 거죠. 거기를 가서 사람들을, 좀 개만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들이 찾고 있는 게 바로 애터미 같은 거거든요. 꾸준히 내가 일안 해도 나오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걸 좀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오늘도 마침 또 저기 국장님께서 이런 마인드게 내 강의를 해주시니까 어제 그본 것이 생각났습니다. 네, 또 다른 분또 말씀해 주실 분 누구세요? 네, 석지영 하겠습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석지영 사장님. 네, 아, 예, 네, 석지영 제가 사장님 먼저 먼저 하세요.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굿네이버스에서 소속되어 미술 치료사로 일을 했었고요. 애터미는 저희 친언니를 통해서 제품부터 전달받게 되면서 차차 이제 수당도 받게 되고 제품도 저한테 너무나 잘 맞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계기로 시스템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컴패션이 애터미와 손을 잡고 이제 애터미에서 나오는 매출이 매출을 컴패션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서 컴패션이라는 그 NGO 단체와 네텀이라는 기업이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다면 이거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작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텀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제 꿈은 당연히 시간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고요. 그리고 이 예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가 저 또한 센터를 차려가지고 꼭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 또 예텀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좀 지원해주고 싶다라는 꿈을 매일매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남혜진 국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애기 엄마인지라 이 마인드맵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큰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 집 첫째도 이거를 매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만 되면 내 생각이 정리도 잘 되고 또 특히나 이제 저는 이거를 사업에는 이렇게 적용해 볼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예전에 강의할 때는 이 방법으로 강의를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제 사업에 활용할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생각을 경영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소비자도 생각하게 되고 파트너들 생각하게 되고 아, 이 사람한테는 뭘 이야기해야 될까 전달해야 될까 끊임없이 생각이 막 샘솟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내 머릿속에서 떠다니게 내버려 두지 말고 이렇게 마인드맵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면 놓치는 거 없이 이 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역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걸또 미리 알고 계셨군요. 저는 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전혀 생각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 이런 게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다른 분 누가 또 말씀해 주실까요? 아, 김다연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 저기 강의 내용 마인드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적어보는 거,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마인드맵을 잘 그리지 못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네,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는 매일마다 그 마인드맵을 외치고, 네, 사업에 임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국장님 강의에서 백만갑이랑 도전에서 진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진주라는 거는요, 특별히 뭐가 진주가 아니에요. 진주는 말 그대로 조개의 암덩어리예요. 근데 진주는 특별히 찾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저는 진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은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고도 진주를 못 봤다고 하시고, 옆에 다이아몬드 같은 서상님, 사장님을 두고도 진주가 없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진주가 수백 개에서도
눈을 못 뜨면 못 보는 거예요. 까만 눈이면 진주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진주란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사장님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주예요. 저는 오늘 지금 사무실에서 모든 진주들하고 앉아 있고요. 네. 그 백만갑이라는 게그 진주를 설득을 했는데 잘안 되고 힘드니까 밖에 나가서 콜드 컨택을 하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콜드 컨택을 하다 힘들면 다시 또 주변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상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장 사장님은 아주 특별한 저기 스피치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상진 사장님은 콜드 컨택으로 컨택된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진주가 못 만났다고 한 네, 거는,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콜드 컨택으로 진주를 못 만났다고 한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진주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 콜드 컨택으로 300명씩 매일 만났지만, 그 안에서 사실 소비자를 한 명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진주를 못 만났다고 한 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또 지금, 네, 조경훈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갔다 말씀해 나갔다 주세요. 몇번 끝에 참 이게 경쟁이 심하군요. 제가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한 15년 동안 옷장 사 했어요. 그중에 우리 김지은 스폰서로부터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 사무실에 한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어떤 사무실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서 제가 어느 분의 꿈과 용기와 또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분이 바로 이예정 임페리얼 마스터님 승급식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슴이 막 벅차 올랐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석세스 세미나를 또 가게 됐고 거기서 저도 모르게 나의 꿈을 얘기하게 됐어요. 무대에서. 국장님이 명분 없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 제품 하나 써보니까 너무 좋고 내가 안할 이유도 없고 또 나의 꿈을 또 무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발뺌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어떤 꿈이 있냐면 그때 발표한 꿈 그대로예요. 뭐냐면 장애인 작업 복지관 같은 그런 것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공표를 했고 그 꿈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많은 스피치와 또 많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듣고 있으면서 또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 어영부영하고 어부지리로 그냥 대까짓을도 안 하면서 우연하게 어느 때가 되면 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위한 도전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죠.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마인드맵 강의를 해주시니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조각조각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지 못하는데 이 마인드맵 이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시각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킨다면 이 사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또 백만갑이라는 지금 회사에서 여기 많이 지금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죠. 백만갑을 통해서 정말 진주도 찾고 나의 사업도 확장되고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만 거기서 안 나올 수도 있어.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동안 하지도 않았거든요. 하고 있었다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런데 하지 않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모든 사업자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진짜 콜드에서 우리 국장님이 진주를 찾지 못했다는 거는 그 실패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로 인해서 진짜 스피치, 나의 성장, 확장,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성장을 했을 줄로 믿고.
저도 한다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아, 동네 이제 몇 군데 돌아보고, 100만 갑이 아니라 뭐 10만, 10명, 이렇게 하면서도 했다 이러는데, 아, 또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드네요. 좀 해봐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때까지 부르 해야 되겠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는 회사에 준비한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것은 나한테 많은 일깨움을 주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신들이 문제입니다. 실천하면 100% 성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저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금 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ABI 프로그램도 화요일마다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활용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서 열심히 하면 하다 보면 이제 다 성공의 길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재심 합력하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분 스피치와 강의들은 소감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액션 5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품 애용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네, 네, 말씀해 SK 주세요. 액션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저기 마우스 워시를 팀장님이 한번 주셔서 써보고 그리고 어제 또 파트너분이 주셔서 한번 써봤는데 집에 가그린을 크게 하나 있어요. 제 동생이 잘 써서 이제 대용량으로 갖다 놓고 양치를 하고 가그린 하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명한 영어로 써져 있는 건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되게 센게 있어요. 되게 센 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되게 맵고 센게 우리 인체에 좋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머금었을 때막 굉장히 세니까는 좀 따가워요. 그래서 이게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고 나서 그 상쾌함이 지속적으로 길게 유지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과 좀 지났을 때까지는 돼도. 근데 우리 애터미 그 마우스워시는 일단 순해요. 막 맵고 막 따갑고 전혀 그렇지 않고, 아, 이런데 어떻게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머금었을 때. 근데 이거를 한몇분 머금고, 뱉고 물로 헹구니까는 진짜 양치한 것처럼 저는 개운함을 느꼈어요. 진짜 개운하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순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속성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한번 썼을 때. 그리고 나서 또 어제도 써봤는데 또 그런 거예요. 양치독을 안 가져왔을 때. 그걸 보면서 아, 우리 마우스워시 다음에 제품 강의 하면은 내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해서 장바구니에다가 이제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동생한테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 너무 센 거를 하니까 제가 입안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써보신 분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저는 정말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 쓰시는 분들 물어보시고 애터미 거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우스워시 정말 순하죠. 예. 아, 또 저기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제요. 네. 네, 임진구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저는 요새 애플펜은, 슬림바디 애플펜은, 제가 조금 방심했더니만, 몸무게가 이래가지고 옷이 맞는 게 없더라고요. 밑에, 위에는 그런 대로 모르겠는데, 밑에 치마도 입어보이 안 들어가고, 바지도 입으니까 쫄리고, 아,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애플펜온을 한달 보름 넘게, 근두달 가까이 묵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는 게, 그냥 먹는 것보다도 빈속에 밥 먹기 전에
공복이 먹는 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뺄 욕심으로 하루에 세 끼도 먹고 지금은 이제 두끼 먹고 있는데 정말 내가 봐도 여기 그저 복부 쪽에 참 많이 빠졌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하더라고요.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먹으면서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이래 보고 좀 복부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한테 일부러 앞에서 먹어요. 밥 먹기 전에. 그리고 그게 뭐냐고 묻거든요. 같이 먹자.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복부를 관리를 내가 관리가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예, 애플패너 슬림바디 애플패너을 드시면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플펜은 효과는 또 지난번에 왜, 저기 의사분, 그분도 애플펜은 효과를 많이 봤다고 뱃살을 막 보여, 아니, 허리띠를 상의를 막 들치면서 자기 뱃살 없다고 막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어제 스피치 후에 애프터 미팅 후에 그 스피치에서 할증 기고를 용량 늘어난 거를 먹어봤어요, 밤중에 집에 와서. 근데 먼저 그 먹던 거보다 이 늘어난 거 이제 처음 먹어봤는데, 먹어도 옛날 같으면 벌써 언제 먹었는지 다 금방 없어지는데, 이거 한참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g에서 12g으로 증량이 됐잖아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근데 양을 그렇게 늘려준 거에 대해서, 야, 정말 대단히 효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네, 피곤이, 어저께 굉장히 세미나 후에 피곤했었는데, 그걸 먹어서 그런지 좀 피곤함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제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다현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수영에서 말씀해 주세요. 참석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덥쳐졌다. 김종수 사장님이 네, 김종수 땡큐입니다. 사장님이 그럼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김대현 사장님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네, 저는 금방 끝나는데요. 네. 그렇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애플페노 추가 설명이요. 네. 잘 들리나요? 네네. 저기, 애플페논을 저도 지금 두통 좀 넘게 먹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효과를 아직 보진 못했고요. 그냥 조금 뭐가 변화가 보여서 잠깐 임진구 사장님 쪽에서 설명 잠깐 하려고요. 허리통이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애플페논을 먹고 나니까 분명히 두껍긴 두꺼워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예, 네, 그러니까 뚱뚱하긴 뚱뚱한데 라인이 생기더라고요. 절구통 허리가 이렇게 이렇잖아요. 근데 애플페놀을 먹고 한 일주일, 2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뚱뚱하면서도 라인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설명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네. 아유, 확실하게 아주 손으로 보여주니까 정말 쏙 들어간 것 같이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수 사장님 해주세요. 네, 저 그냥 지나칠까 했었는데, 임진구 사장님이 슬림바디 얘기를 하셔서, 저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조금 나누려고요. 그래서 저도 그 쉐이크를 먹고, 애플페논, 보이차 이렇게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쉐이크를 먹었을 때, 감기가 나와가지고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지 않고, 저는 저녁으로 먹었거든요. 그래도 방구가 이제 계속 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주로 저녁에만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방귀가 그렇게 수시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서 방귀가 잘 나왔었는데, 지금은 꾸준히 아예 먹으니까 속이 편안한 것 같아요. 속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양이 딱 채워지니까 더 먹지 않고, 나중에 조금 배가 고프면 야채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은 좀잘 먹어요. 잘 먹고, 저는 먹으면서 하자는 위주여가지고, 저녁은 쉐이크만 먹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꾸준히 하니까, 현재 이제 6kg은 확실히 빠졌고, 7kg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빠지면, 조금 몸이 좀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쉐이크 먹으신 분들 혹시 방귀 나와서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진짜 몸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쉐이크를 먹는데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좀 덜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 오래 꾸준히 먹으면 그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안정적으로 그게 되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더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한분 정도 더 해주시고. 자야,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있는데 오늘따라 또제 이마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죠? 제가 요새 필링 젤을 너무 잘 쓰다 보니까 필링 젤을 한동안 안 쓰고 있었는데 지금 피로프팩이 딱 떨어진 거예요. 피로프팩도 제가 필링패드 피로프팩을 매일매일 하는데 피로프팩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 갔을 때 이명아 팀장님 거를 받았는데 그걸 또 서울에 신랑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느낌, 그것도 어쨌든 이렇게 벗겨내면 이게 각질도 같이 뜯어져 나가잖아요. 솜털도 나가지만. 안 하니까 괜히 막 찝찝해가지고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필링젤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와또 확실히 제가 매일 필링패드를 쓰기도 쓰지만 아이 필링젤이 맞아 이렇게 좋은 거였지 하고 새삼 느꼈고 또 지금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목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너무 잘 썼던 기억이 딱 있는 게 그때도 서울 올라갔을 때일 거예요. 제가 작정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목이 계속 간질간질하고 막 기침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나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제가 차 안에 아예 한 통을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한 통을 하루 만에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이 그냥 그렇게 간질간질했던 것이 다음날 되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허미애 사장님도 너무 이제 편도 부으셔가지고 고생을 하시길래 그걸 드리고 왔는데 아 이제 잊고 있었던 그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을 다시 끄집어낼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희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은 스프레이보다는 면역 구미를 먹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다시 주문해서 하나씩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환절기에 목 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계절에 맞는 제품들을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꼭 하나씩 가져다니시면서 미리 감기 예방도 하고 우리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기침이 나거나 그러면 상대에게 말을 저기 잘할수 없거든요. 네, 참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책과 BOD와 또 미팅과 세미나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네, 서성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어제는 제가 좋아하는 완전 제 스타일, 예, 김분수 크라운 마스터를 만나서 예,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김분수 크라운 마스터가 얘기한 완전 제 스타일, 예,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예, 깔끔하잖아요. 예, 우리 마누라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 김분석 크라운 마스터가 얘기한 파트너의 성공, 나의 성공, 저는 명확하게 어제 구분이 됐습니다. 예, 파트너의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파트너의 좌우를 보고 예, 파트너의 좌우가 균형이 맞게끔 잘 성장하게끔 그렇게 후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나의 좌우를 보면서 나의 소실적에 필요한 후원,
행동, 포인트,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고, 예, 파트너의 성공을 위한다라고 하면 파트너의 좌우를 보면서, 예, 파트너의 후원을 해주는 게 파트너의 성공을 바란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파트너를 성공시켜서, 시키겠다. 예,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의 광팬이었다가 이제는 또 김분수 사장님 팬으로 바뀌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스피치. 아,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네네, 김종 사장님 떼 주세요. 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우리 그 아침 미팅에 고정적으로 이제 함께 하는 우리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미팅에는 들어와도 애터미에는 나중에 차후에 하겠다. 조금 이렇게 미뤄두신 분이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미팅 참여하고 그리고 또 한번 또 우리 시흥에 오셔서 만남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아, 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 파트너를 먼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다짐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를 성공을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섬겨야 될 파트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그러한 그 미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고 같이 에너지도 심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꾸준하게 미팅에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미팅과 세미나는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죠.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성공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 전달과 회사 소개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김지은이 하겠습니다. 네. 네, 전 부천에 생활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주 주일에 여기 소비자를 만나러 가요. 고객을 만나러 가요. 이제 스폰서님들이랑 함께 갔는데 이번에도 그분을 이제 간 지가 한 두 달 넘었나? 하여튼 그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가입 정도, 예, 가입 소개받아서 간 거거든요. 파트너분의 인맥으로 소개받아서 갔던 그곳에서 그분 가입을 시키고 한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매주 갔는데도 주문 하나 안 하시더라고요. 제품 주문을. 그런데 끊임없이 갔어요. 끊임없이 가서 어느 날은 이 회사에 대해서 해드리고 어느 날은 뭐 제품도 몇 개 체험할 거 들고 가서 뭐 손등에도 발라드리면서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샘플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매주 가다 보니까 좀 친밀해진 것 같아요. 그게 뭐 친해지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계속 자주 가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좀 안면을 트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뭐 길게 머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친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알아서 구매를 한 번을 하시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을. 근데 이번에도 그분이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세미나 참석이 좀 쉽지가 않아요. 문을 닫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는 항상 했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초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석 때는 뭐 하시냐 하니까는 며칠은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정도?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쉬는데 그때 사무실로 일단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하니까 처음에는 딱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해주셨지만 또
또 매주 가면서 추석에 오셔라 오셔라 이렇게 하니까는 오겠다고 하면 친구 한 명도 얘기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갈 친구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분이 점차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플랜이나 보상 플랜도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왜 그러는 건지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미나 참석하시면 다 알게 되실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꾸준히 가는 게 진짜 답이구나. 같이 꾸준히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제품도, 아, 이게 제품을 써봐야겠다. 우리 얼굴만 봐도 애터미가 떠오르니까 애터미 제품을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세미나도 참석할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그내 소비자들을 봤을 때 내가 몇 번을 만나고 있을까? 진짜 일정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다가 한번한 주를 걸러서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다려도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연락 드리니까 이번엔 안 오셨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같이 가주시는 이제 스폰서님들도 대은이 사장님 운전하는 거를 좀 싫어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진짜. 심장이 콩닥콩닥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멘. 파트너 후원을 위해서 운전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팀장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뭐 한마디라도 또 보태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이제 함께하는 사업이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매주 매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같은 날짜에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몇 달을 그렇게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간도 안 빠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가 쌓였던 것 같죠. 우리 사업에서 신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박지영이요. 네,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사업 설명이랑 하고 싶은데 어제 제가 그 신규 한 분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분이 이거 한 번만 봐. 지금 미국계 A사. 그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어쨌든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물론 그분은 지금 그거를 그 부업으로 하고는 계시지만, 선택한 이유가 분명하다면, 애터미도 제대로 한번은 알아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마침 또 어제 강사분들 중에 두 분이나 이제 그 일을 그 A사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또 마침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우와, 진짜 오늘 날이구나 싶었는데, 가면서 이제 제가 여쭤봤죠. 들어보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그 차이점을 좀 발견을 하시고, 좀더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했지만, 전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셨고, 그냥 그거나 이거나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 못 알아들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지금은 그분도 그걸 선택하고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라서 더더욱 이거를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아까 진주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지만, 여기에 계시는 여기 진주 사장님들, 이 애터미를 알아보신 진주 사장님들이 참 너무 귀하다 느껴지고, 오히려 또 이제 그분이 그걸, 본인은 본인의 것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나는 더 분발해야겠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도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보여줘야겠다라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진주가 뭐 콜드컴백하면서 진주도 발견이 되지만 그게 딱 진주네 하고 그게 확정 지어지는 게 아니라 전달했을 때 진주인지 아닌지 뭐 대충 구분이 되고 또 세미나 초대해봤을 때도 진주가 구분이 되고.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을 때도 또 진주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 막 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상하선까지 가는 사람이 아 이게 정말 결국에는 다이아몬드급 진주였다 이렇게 확정되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다이아몬드급 진주를 발견을 할 때까지 지은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컨택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시일찬 사장님이 또 스피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예찬입니다. 아, 제가 오늘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약간 아까 끄고 있었는데, 네, 저도 매일 콜드를 갑니다. 매일 콜드를 가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연락을 하면서 이제 약속을 잡아보고 있어요. 지인들 약속을 계속 거절당하고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뭐 나한테 그런 거 건의하지만 나한테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도 네그진 사장님이랑 또 이번 주에 얘기를 하고 나서 한번더 자신감을 갖고 이제 약속을 잡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이제 석지영 사장님이랑 왔을 때133그 정맥모부터 해서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을 이제 잡았고요. 잡았는데 이게 또 나가서 이제 그때 가서 또 흐지부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도전해보는 걸로 이렇게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만나려고 어떻게든 한번 애터미라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왔어요. 오늘 이게 왔습니다. 앱솔루트? 네, 엡소르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들고 오늘부터 또 분발해서 파이어 하면서 이거를 이제 다니면서 여자분들은 또 화장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발라드리면서 저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쓰는지 또 순서나 양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하면은 또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진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진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요즘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저는 두 군데 루트로 간다고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나눠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병인로를 따라서 이렇게 송내역 쪽으로 갈때 부천 남부역에서부터 중동역까지 걸어갑니다. 중동역까지 걸어가서 중동역에서 저희 집 있는 남부역 신곡동 있는 중동 위에 거기 어디죠? 정명구 그쪽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쪽 저희 집이 있는 데인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서도 그 나와바리를 제그 애터미를 전달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범위를 넓히면서 애터미를 계속 전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진주는 저는 아까도 진주 말씀을 많이 하셨긴 하지만 진주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진주는 만들어지는 거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안에서 그 계속 조금만 요 돌덩이 하나, 요안 좋은 것들 이렇게 뭉치고 뭉치고 해가지고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건데,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는 찾는 거라고. 예. 그 많은 가게들, 그 많은 가게 사장님들은 지나다니는 고객들을 많이 찾아다녔을 때, 그 중에, 한 명, 두명 이렇게 정말 사업자로나 소비자로나 이렇게 알곡 같은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진 사장님이 날마다 아주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계신 거를 우리는 보고 있고, 또그 밟는 땅이,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아주 내가 꼭 하고 싶다. 이런 분한 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임진구요. 아, 네네. 임진구 사장님, 마지막 스피치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진구입니다. 네. 저는 동영상 아침에 제가
잠깐 일을 하면서 동영상을 봤는데 부업과 세미나에 세일즈 마스터인데 골드 미스더라고. 골드 미스. 골드 미스인데 이제 세일즈 마스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하여튼 자격증도 9개나 따고 있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던데 마지막에 부동산을 네. 부동산을 자기가 그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센터를 애터미에서 센터 자리를 이제 그 부동산에 와가지고 센터를 장소를 그저 건물을 보다가 이제 이분한테 이제 애터미를 알려가지고 7년을 이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애터미를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때도 수입이 많았었고 미스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은 놈 미스죠. 골드 미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수입도 괜찮았는데 코로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도 그때 완전히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 애터미를 알아봤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를 7년까지 계속 그렇게 관리를 안 했으면 아마 애터미 안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 그 센터도 끔찍이구나. 7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 그저 그분이 애터미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저 정말 진주를 발견해가지고 냈다 하는 게 오늘 그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걸 꼭 스피치해야 됐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동영상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제가 카드를 요번에 제가 8월 달에는 카드를 많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가입되는 사람들한테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9월 달로 이벤트가 한달더 연기되는 바람에 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가 하루에 뭐 6명, 5명, 6명까지 제가 카드를 이제 만들고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가입까지 일단 가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 애터미를 별로 뭐안 좋아하는 사람도 카드를 만들려면 가입을 해야지만이 이거 소비자한테 혜택 주는 거라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이 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니까 또뭐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제가 가입시킨 분이 한 40명 돼요. 카드로다가 가입시킨 분들이. 그래 되고 또 그러니까는 신규 가입자죠. 애터미 가입되신 분들 소비자 신규가 15명이에요. 그러고 이제 제가 오늘 지금 오후에도 약속이 돼가 있고 내일 아침에 8시 반에도 9시에 만나자고 하길래 8시 반에 이제 그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소개시켜주는 사람한테 가려면은 제가 일찍 8시 반에 만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아침 일찍도 약속해놓고 또 오후에도 약속해놔놓고 그래 뭐 이게 카드가 또 이렇게 하니까 좋다 보니까 자꾸 소개를 저는 그냥 한 사람한테 전달을 했는데 자기도 하면서 또 친구를 불러가지고 지금도 저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분한테 저는 이제 이거 얘기를 정보를 카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아래 수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어저께 오락하는데 제가 세미나 때문에 못 간다 이래 하니까 그 금요일날 오시라 내가 아는 사람 몇명 내가 얘기해가지고 같이 이왕에 카드 만드는 거 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 그렇게 해가지고 오후에는 또 약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5일이라 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6일이죠. 아직 오늘도 아직까지 오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카드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소비자도 네 신규도 가입이 되고 또 제품도 공짜로 쓰잖아요. 15만 원 캐시백을 준다는데 다른 타 카드 회사하고 틀리잖아요. 다른 카드 회사는 뭐 6개월을 유지를 시켜야
된다. 한 달에 30만 원을 꼭 써줘야 된다. 이런 조건 사항도 하나도 없잖아요.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우리 임신우 사장님 완전히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는 그거. 아유, 그 신규 그 카드를 하나 만들면 계속 또그 카드를 앞으로도 꼭이 이벤트 기간이 아닌 후에도 쓸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통해서 또 상반기에도 도전에 성공하셨고, 유지 도전이지만 또 하반기에도 아마 도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진짜 카드 정말 좋은 팁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9월 말까지 카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15만 원 쓰면 15만 원이 그대로 통장에 캐시백이 되니까, 아직 기회 있으니까 많이 도전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팁 주신 우리 임진구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기 세미나 네네. 팀장님 저희 전동렬 사장님 인사 한 번만 아, 전동민 인사만 사장님 하고 오늘 목소리만 오랜만에 한번 잠깐 듣고 들어오셨군요. 지나가도 네, 인사 될까요? 한번 해주세요. 음성어 해주시고, 음성어 풀어주시고. 예, 이명아 선생님 오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내가 예, 참 이래 집안 일이 있어 가지고 이래 참석을 못했는데 미안하고 예. 항상 그 애터미락 하는 게 처음에는 좀 말을 들었을 적에 의식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좀 이웃사촌같이 내 마음에 와 같았습니다. 하나도 이제 의식하지도 않고 하니까 참 너무 좋고 이제 이 카드도 이제 1회 월말까지 한 4, 5일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예, 뭐,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15만, 뭐, 이래, 만 원, 20만 원만 사용하면 포인트를 그만큼 준다고 하면서, 내 친구인데 또 소개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바빠서 소개 못한 게 한스럽고 한데, 다음 달까지 연장되면 더 좋겠습니다. 사장님도 뭐 도와주고 또, 그게 또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더 득이 되니까. 예,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네, 전동현 사장님, 예, 화면이나마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다음에는 세미나에서 꼭 만나 뵙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센타구호,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한다, 된다, 아자아자아자, 아자, 아자. 이걸로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오늘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는 할수 있다. 된다. 네, 오늘 행복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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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